부모님은 나한텐 부모지만 둘 사이는 부부란 말이에요. 네, 부부 문제는 맞아요.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김종국 씨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아직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 너무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예로 어머니랑 김종국 씨 와이프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하실 거예요? 어? 엄마죠. 누구를 구하실 거예요? 그냥 엄마죠. 죄송한데 이런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미 이렇게 하면 답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옆으로 가만 있어봐. 야, 이거는 MBTI는 아니, 온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왜냐면 네. 이게 정신과의 고전적 퀴즈라고 그래요, 이게요? 네. 그래요, 이게요? 네. 이게 좀 몹쓸 질문인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특히나 이제 남편으로부터 많이 외로웠던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선택이 그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결국에는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답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답이. 정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답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답이. 그럼 선생님은 아내와 어머님이 빠졌을 때 누굴 구하실 거예요? 아내를 구하는 아내를 거예요. 구하는 게 답이라고 알고 있죠. 답이라고 알고 있죠. 잘 빠져나가셨네. 답이라고 알고 있죠. 답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에이, 저는 아내를 구할 거예요. 예, 이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 했기 예, 때문에 예. 저희 어머니나 막 방송에서 여러 번 우셨을 거예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구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다. 예. 그래, 그게 또 맞네. 내가 결혼해서 잘 살려면 내 부모랑 잘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선택한 대상을 책임지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내인 거지 사실 그렇지. 엄마가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내인 거지 사실 그렇지. 엄마가 아니니까. 맞아. 그렇지. 그럼 선생님 지금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잘 살고 계세요? 그럼 아니 두 분 결혼 아직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예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가 있어. 봐봐, 여자친구가 엄청... 아니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 있어. 아니 여자친구 있는데. 네 들어봐. 내 여자친구잖아. 엉망이 아니야. 봐봐. 여기 결혼하면 똑같다. 근데 제가 아내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나도 이제부터 아내를 구하면 되지. 그렇지. 나도 아내를 구하면 되지. 그럼 변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 맞다, 맞아. 사실은 김종국 씨한테 이 김종국 씨 상담을 더 깊게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더 깊게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종국 씨는 제가 그... 봤을 때는 좀 더 더 깊게 들어가요. 가만 있어봐. 아니 진짜 저는 가만 이건... 있어봐. 저는 말이죠.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깊게 상담이 들어가면은 본인이 절대로 인정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병원에 오면 의사랑 싸우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성격. 네. 의사랑 싸우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성격. 네. 근데 제가 김종국 씨한테 말했던 그 강박적 성격이 제가 굉장히 그게 강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러니까 두 분도 괜찮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저희 제가 이제 이거를 고쳐나가는데 꽤나 오래 걸렸고 정신과를 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내가 이게 내 성격 때문에 이러는 건지 컨트롤 이슈 또 발동을 하는 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말대로 안 했다고 화가 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시로 저는 모니터링을 해요.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아, 그래야 예, 그래야 만나는 사람도 힘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김종국 씨가 이거에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라고 그러면 진짜 혼자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옆에 누굴 두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혼자 잘 살면 돼요. 그냥 혼자 잘 살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빈 게임 것 같은데.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내 스타 입장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죠. 좀. 진짜 그 이유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상하네. 김종국 씨도 본인을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좀 고쳐 나가면 훨씬 더 같이 있는 사람이 편해지죠. 아니 근데 이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저를 또 이렇게 변호한다기보다 이건 진짜 궁금한 상담이에요. 네. 진짜 궁금한 상담이에요. 네. 저 스스로에 제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저는 되게 소유 아야 뭐랄까 이게 뭐 물욕이 무력이 없어요. 네. 내가 얼마 버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일단 벌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럼 나는 이거를 약간 언젠가 모를 내 뭐 미래 아내나 자식에게 써야 될 어떤 그 약간 그런 생각으로 늘 살고 뭐 그렇지. 근데 어느 시점에서 약간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약간 이런 현타가 온 적이 한번 있거든요. 네. 많이는 없었어요. 한번 오더라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루하루 이렇게?
나는 원하는 게 없는데. 근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난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그만두고 미국 가서 헬스장 차리고 살고 싶다. 근데 나는 이걸 못 놔요.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돼. 아이고. 김종욱 씨 같은 성격이 놀면 죄책감 드는 성격이거든요. 맞아요. 네. 미치는 성격. 아. 쉬면 이게 시간 조금만 지나면 죄책감이 들거나 불안해져요. 나 이래도 되나? 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러니까 일단 김종욱 씨가 하셔야 되는 거는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쉬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내 운동 일정과 똑같이 일정 속에 쉬는 날을 정해야 돼요. 무조건. 좀 쉬어야지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이유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본인이. 그 노력 안 하고 내가 나중에 뭐 부인하고 애들 생기면 얘네 위해서 그럼 돌아오는 게 뭐예요? 나는 뭐야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야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